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고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시장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내시고 이것이 하루아침에 해소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의외로 상당히 강력해서 우리는 최고의 저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번에 저점을 물론 1680을 저점을 찍었지만 실제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저점이라기보다는 오늘이 1714, 1830선. 제가 이미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측은 불가능하다. 뭐 많은 전문가들이 밴드를 예측하고 뭐 어디까지 떨어질 거니 121선이니 이런 걸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어디까지 예측하지 마시고 자 현금 보유를 계속 외쳤습니다. 현금 보유 어디까지 갈 거냐? 비중 많은 것은 줄이고요. 근데 지금은 급격하게 매수하는 것도 줄이라는데 지금 이 저점은 8년 전에 저점 2000몇 년도인가요? 예, 저점까지 내려왔죠. 8년 전으로 내려갔으니까 1, 2, 3, 4, 5, 6, 7, 8 여긴가요?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8년 전이면 2011년에 저점 9.12 테러, 예, 9.12 테러의 저점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어디까지 내려올지, 자, 이게 매물대까지 다 7년의 매물대를 갖다가 붕괴시켰습니다. 얼마나 매물대 붕괴. 이거는 지킬 줄 알았는데, 오늘도 물론 연기금이 지금 보면, 볼까요? 투자 지표를 잠깐 보면, 연기금이 지금 그래도 방어를 했는데, 워낙 그 외국인들이 파면서 금융투자가 견뎌내지 못해. 오늘 연기금이 2200, 연기금이 좀 상당히 구원투수로 나선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역시 힘듭니다. 연기금이 구원투수로 지금 2,226억, 어제 5,700억 정도 금요일 날 이렇게 연 이틀 지금 강한 매수세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수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특히나 이 지수는 8년 9일 테러 이 코로나 증시 전반의 불확실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쭉 지수가 폭락하고 있지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분명히 저평가로 볼수 있죠. 왜냐하면 1800선이 지금 PBR 코스피 지수의 코 PBR이 0.8배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지금 뭐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코스피의 PBR이 지금 0.8배를 깼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죠. 예측은 제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이미 벌써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래서 이 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는 두 가지 정책을 썼죠. 오늘 갑자기 미국에서 그 연준은 금리를 갖다가 0.0 제로 금리로다가 금리를 파격 인하했습니다. 그래서 제로 금리에서 0.25포인트까지 뭐 주마다 다르니까요. 그렇게 하고 또 국채 등에 대해서는 7천억 불을 매입하겠다. 코로나의 최대 위기를 의식한 거죠. 근데 이거로만 끝나는 건 아닙니다. 또 하나가 이제 위험 자산이 흔들면서 예, 그다음에 이제 미국 국채나 금값이 오르는 것이 상식인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됐습니다. 금값이 2011년 이래 최대 폭락을 9.3%까지 올라갔는데요. 물론 앞으로의 뭐 2000달러 간다 어쩐다 또 얘기 나옵니다. 그런 거나 그러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이 지금 사지 않았다면 또 위험스러우니까 항상 조심하고요. 1674달러 같은 것이 지금 1515달러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방준비위원회 저기 준비위원회에서는 지금 달러의 그런 부족 현상 이것 때문에 지금 5개 중앙은행과 이제 달러 스와프 조건을 개선하면서 달러 추가 공급을 지금 약속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또 우리나라 역시 환율이 급등하는 현상이 보이죠. 거기다가 이제 해외 투자자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급격하게 매수함으로써 달러 수요가 강세가 되니까 이게 지금 환율이 지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오늘도 급등 나갔지요. 저 금요일에 급등 이후에 또 다시 급등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1226까지 한 우리나라 환율 원달러 환율이 지금 상승해서 예, 자그마치 1000 환율이요. 환율 인상이 1226까지 올라갔습니다. 그죠? 상당히 지금 환율 상승도 달러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달러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또 5일 전쟁으로 사우디의 빈 살만 왕자와 푸틴의 증산 정책 전쟁에서 그죠? 증산 전쟁에서 쉽게 물러날지가 문제인데요. 러시아는 국부 펀드 자금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미국 셰일가스의 업계를 타격이 목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개인 큰손 입장에서 지금 재작년에 지금 셰일가스에다가 천억을 갖다가 펀드 조성을 해서 들어갔다가 폭락하면서 다시 추가 천억을 들어간 거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고요. 상당히 펀드 자금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31달러까지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특히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손익분기점이 25달러 정도 됩니다. 러시아는 52달러에서 지금 석유값 팔아도요, 돈이 안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석유 전쟁으로 인해서 상당히 미국 셰일가스는 지금 대충 손익분기점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40달러 전후로 40달러 중반까지 갔는데 계속해서 기술 개발로 하락 추세에 있기는 합니다.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조선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화학, 그 다음에 철강. 근데 거기다가 또 오늘 뉴스 나온 걸 보니까 현대중공업이 첫 파업을 돌입한다고요? 참 어이가 없는 얘기죠. 예, 같이 죽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코로나19인데도 불구하고 첫 파업을 돌입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진짜인지 확실히는 저는 모르겠지만 예, 가짜는 뉴스는 안 나오겠죠? 자, 어쨌든 상당히 심각한 위기에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빅컷이라고 그러죠. 그런 걸 갖다가 빅컷을 하면서 예, 우리나라 금통위도 금융통화위원회의 예정 날짜를 앞으로 땡기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기준금리를 오늘 제가 우리 유료방송에서 기준금리가 4월 9일로 예정돼 있는데 모르겠다. 이번에는 미국에 빅컷을 갑자기 이렇게 빅컷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0.5포인트로 낮추지 않겠나 그랬더니 예상대로 오늘 금통에서 전격적으로 가짜 금융 임시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해서 지금 기준금리가 0.75포인트가 돼버렸죠. 그래도 미국에 비해서는 0.5포인트 내지는 0.75가 높은 거죠. 이것이 이제 그냥 급력하게 낮춘 때가 언제냐면 9.11 테러가 2001년 9월에 0.5포인트이나 금융위기인 2008년 10월에 0.75포인트 인하했던 이후로 최대 인하를 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장이 안정되지 못하고요. 공매도 금지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떻게 된다? 주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섣부른 저가 매수 참아야 한다. 추세 전환까지 기다리자는 얘기 제가 끊임없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개인과 기관이나 외인하고 다릅니다. 기관이나 외인들은 많은 돈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꾸준히 그것을 물타기를 해서 이뭐 지난 오늘 제가 이제 우리 유련들하고 같이 공부한 책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영리한 투자. 예, 짐 크레이머가 지난번에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그것뿐만 금융정책뿐만 아니라 재정정책까지도 강력하게 펼쳐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 다음날 미국 연준 금리를 갖다가 급격하게 빅컷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그러면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넓기 때문에 25% 빠지면 예, 뭐25% 10% 빠지면 10% 그다음에 15% 빠지면 이럴 때부터 이제 분할 매수로 20% 빠질 때 10%, 20%, 25%씩 추가하는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자금력이 약한 우리 개인들은 이렇게 하면 결국 바닥에 가서 항복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추세 전환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미리 손절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에 이익을 차익하지 않았다면 기다리셔야 됩니다. 현금, 그래서 현금 보유는 굉장히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금 보유는 우량한 종목이기도 하다고 제가 늘 강조했듯이,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은, 예, 손절해도 안 되는 거죠. 이제 이미 벌써 손절 라인을 벌써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을 갖다 전부 손절하게 되면 올라갈 때는 사실은 사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갑자기 공매 뭐죠? 손절을 한다든지 또는 돈을 갖다가 자꾸 투자한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로 저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다렸다가 여러분이 정말 갈 때, 주식이 갈때살수 있는 여력을 현금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나 많이 신용을 걸고 너무나 많이 지금 뭐죠? 반대 매매 두려움 때문에 융자를 받아서 계속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는 그런 경우에 차라리 마진콜을 당해서 잘리는 사람이 차라리 낫다. 돈을 더 투자했다가 바닥에 가서 손절하게 되면 그거는 감당하기 어렵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함부로 여러분들이 시장 주가가 떨어진다고 절대로 추가 매수한다든지 이런 그죠? 이제 현금을 보유한 사람은 사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외국인이나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자금 집행력이 높으니까 10% 정도 분기하면 또 추가 매수하고 그죠? 15% 중계하면 또 추가 매수라고 20% 중과 저 추, 뭐죠? 하락하면 추가 매수하는 전략을 벌일 수가 있겠지만 자금이 무진장 갖고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는 이렇게 하시는 너무 힘듭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일단 분산 투자를 잘 했다면 두려움이 빠지지 말고요. 우량한 종목은 결국 여러분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2008년에 리먼 사태도 그랬고요. 1990도 예, 8년에도 역시 그랬고요. 그것을 잘 예, 대응하셔서 주가 조정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다리는 전략, 그다음 좋은 종목을 매수했다면 수익 종뭐 기다리는 전략을 차라리 하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느냐? 사는 것은 절대로 지금은 살 때가 아닙니다. 제가 끊임없이 무료 방송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했고 유료원들한테도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살 자리가 아닙니다.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요. 지금을 사야 될 종목은 딱 간단합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을 조금 분할 매수하는 정도는 괜찮지만 나머지 종목은 지금은 매수하면 안 됩니다. 그죠? 어떻게든지 기다려야 됩니다. 아까 돈을 아끼시고 현금을 아끼시고요. 기다리는 투자자가 되셔야 이기는 길로 갑니다. 그래서 특히나 망가진 주식을 산다고 해서 자꾸만 싸게 살라고 덤비는 경우가 있지만 그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량주 저가 매수한답시고 자꾸 물타기 하는 것은 절대 금지다. 또 하나는 망가진 주식. 예, 저평가된 종목을 살수 있는 것은 추세 전환할 때 사도 늦지 않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망한 주식들은 사지 말라는 거 신신당부랬죠. 기업이 부실한 종목을 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은. 자, 기준금리 0% 같기 때문에 당연히 굉장히 어려운 종목 반등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적이 가장 부진할 종목들은 누굴까요? 당연히 은행주. 그죠? 그다음에 이 오일 쇼크로 인해서 당연히 이제 심각하게 가는 것들이 이제 조선주, 거기다가 파업까지 한대요. 예, 조선주, 그다음에 또 누군가요?
예, 정유주 이런 것들은 지금은 매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지금 그래서 금융주들을 매수하지 말고 조선 관련주들을 매수하는 것은 정말 자제를 해야 되고요. 저는 뭐 우리 일원들한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혜가 날 종목들은 당연히 마스크 관련주죠. 마스크 관련주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갈수 있는 종목이 또 누구냐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들인데 그것도 예, 실적도 아무것도 없는 종목을 무조건 매수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실적이 좋은 종목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 그 중에서 뭐 시젠이라든지 이런 것 종목은 괜찮고요. 그 다음에 KM 마스크 종목 중에서 그 다음에 톱텍이나 그 다음에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이제 미코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은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바이오 종목이 또 나가고요.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또 이제 만약에 방콕 쪽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을 우린 대체하기 위해서 역시 가는 것은 역시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좀 반등을 해줬는데요. 뭐 이거 올라섰을 때뭐 매수해보는 전략, 그죠? 이런 것을 들고 가는 것은 저는 괜찮지만 정말 아무거나 지금은 매수할 때가 아니다. 떨어졌다고 해서 싸다고 자꾸 매수하려고 그러지 말자. 그래서 제가 제목을 절대로 물타기 하지 마라. 물론 지수는 지금 최고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0.8배가 무너졌으니까 코스피 PBR이 상당히 저평가는 맞지만 저평가라고 바닥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아직은 어떤 것도 믿지 말고 증권사 애들이 말하는 뭐 어디 뭐 밴드 어디까지 뭐 조정할 거다. 지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제가 그랬죠.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료 방송에서도 유료 방송에서도 뭐 120일 지지가 어떻고 저쩌고 뭐가 어떻게 저쩌고 저는 이번 그래도 7년에 매물대 여기까지는 지지해주지 않을까 그런데 그것까지도 지금 깨버렸습니다. 8년에 저점을 깼으니까 지금 이게 2011년 9.11 테러 때 떨어진 그 전까지 깼으니까 상당히 지금은 어려운 장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연기금 방어해 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의외로 금융 투자하고 외국인이 강력 매수로 달러 강세를 보다 보니까 더더욱 예, 외국인들은 빠져나가는 상황으로 그래서 갔기 때문에 여러분은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뭐 백신 개발했다고 그래서 일양약품이 올라가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가장 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바이러스라는 것은 예, 바이러스라는 것은 왜일 바이러스라는 것은 치료제가 원래 없습니다. 독감이 치료제가 있습니까? 없죠. 그럼 이길 수 있는 건 뭐예요? 백신 개발해서 미리 그죠? 이걸 갖다가 방어하는 정도지.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 어려운 장에 지금 오늘 통계에 나온 걸 보니까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통계에 나온 걸 보니까 대체적으로 75명이 치명률을 보였는데 0.91%래 우리 확진자에 비해서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생전에 지병을 앓았거나 고령일수록 치명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뭐 이태리는 60세 이상은 뭐 치료를 안 한다까지 나오고 상당히 지금 심각한 수준에 가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 다음으로 이탈리아 확진자가 오늘 3,590명이 늘었대요. 사망이 지금 368명입니다. 오늘 뉴스 잠깐 보니까요. 이렇게 정도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란입니다. 우리나라는 두 번째인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는 지금 세 번째, 네 번째로 또 스페인도 상당히 강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과거를 보면 흑사병 시대에 그죠? 어떤 일이 벌어졌나? 유럽 제국이 무너졌지요. 지금 어느 제국이 무너질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우한 폐렴이 아마 중국을 아마 4분 5열로 만들어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스스로, 그 다음에 이제 북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심각해져서 뭐 김정은 망명설까지 나올 정도니까 왜 그러냐면 친위대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지금 왕의 명령을 들을까요?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지배력을 상실하는 위험이 커지니까 김정은도 굉장히 위험에 처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의료시설과 의료진의 부족 그것이 영양실
부족과 아울러 또 북한에 대한 것은 또 이게 무역이 중국과의 무역이 지금 뭐죠 단절돼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 먹는 것이 상당히 지금 굶주림에 시달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가장 북한이 어떻게 그래서 8월 붕괴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사람이라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울까요? 아닙니다. 굶어 죽는 게더 무섭습니다. 따라서 이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밀무역을 허용해 달라고 그렇게 김정은이가 자기 친위대를 보낸 것으로 봐서 상당히 북한은 굉장히 많이 퍼져 있고요. 지난번에 그 뭐죠? 또한번 발사했을 때 보니까 김정은 옆에 그죠? 그야말로 최고의 그 비서진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문제로 봤을 때 북한도 군인들도 상당히 위험에 처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군대를 갑자기 붕괴시킬 수 있는 굉장히 위험 요소가 이제 당장 중국과 북한이 일어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대책이 뭐가 있느냐?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리고 싶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가정의 개전적인 그 개인적인 그 어려움을 겪었을 때 비타민 C를 섭취를 시작했던 것이 생각보다 오랫동안 기간에 생존하는 것을 보고서 아 비타민 C가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이황재 교수의 비타민 C에 대한 매력으로 저도 하루에 4,000ml씩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성인이 물론 이제 그 WHO에는 뭐 하루 권장량 뭐 20mg, 우리나라 하루 권장량이 100mg입니다. 그죠? 미국은 보니까 90mg 이런 거 믿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건강력을 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C 박사들이 외국에도 보니까 하루 권장량이 5,000mg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물론 그거 말고도 비타민 정맥 주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것들을 강요하지 않을까? 돈이 비타민 정맥 주사는 돈이 많이 듭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정도는 안 되고요. 최소한도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비타민 C, 그죠? 비타민 C만 나와 있는 정목 저기를 한 그죠? 저는 하루에 네 알을 먹어야 되는데 하루를 더 늘려서 다섯 알을 먹으려고 이제 바꾸겠습니다. 최소한도 이 정도로 하면 여러분의 면역력이 강해서 예, 그 점에 위험에 독감처럼 그냥 지나가는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라면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니까 여러분도 강력하게 그렇게 한번 대응해 보시고요. 제가 보니 지금까지 조사하거나 제가 제 주변에서 일어났던 실제 경험담을 얘기하는 거로 생각하시고 무슨 어떤 뭐 광고를 할 거가 아니니까 그걸 참고해서 여러분이 드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 C의 약점은 여러분들이 빈속에 먹으면 위산 과도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중이나 식후 바로 드신다든지 이럴 때는 별로 위험성이 없고 저 같은 경우도 위장이 약한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팁을 드리는 거니까 또 이런 얘기했다고 또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 좋은 것은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여러분이 걸러서 올바른 그죠? 행복 투자로 가시는 길에 도움이 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시장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요. 미국의 이제 재정 정책에 한번 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는 것을 보면서 전체적인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굉장히 지금 디플레이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지금 뭐 사재기까지 열풍이 분다 그러니까 지수가 이렇게 하는 것은 디플레이 가서 그래서 그러면 우리 반도체가 다 끝날 것이냐? 디플레이션이 가서 다시 디플레이션이 이제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할 때는 경기가 다시 호재로 넘어 그죠? 호황으로 넘어가는 시기. 호황으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당연히 또 누가 필요하죠? 반도체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장기 보유한다면 괜찮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넘어가는 시기는 다시 또 반도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매도했다 그러면 예,
그럴 때 매수해보는 전략 가는 것이 2015년 제가 12월에도 반도체의 주도주로 간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이번에도 가다가 지금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완전히 시장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잘 대응하시고요. 비중이 많은 것은 좀 가지고 있는 것을, 그죠? 지금 줄이지 못했다면 할수 없지만 줄인 사람들은 현금을 꼭 붙들고 있다가 추세 전환 나갈 때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시고요. 절대로 물타기는 하지 마시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여러분의 내용이 좋았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여러분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투자로 부자 되시는 그날까지 템플턴은 역시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